씨. 아, 네. 뭘 세고 있나요? 내일 이제 한국으로 다시 출국하는데 이게 매번 이렇게 동전 남는 게 일본 돈 남는 게 되게 그래요? 문제가 되더라고. 제가 그래요? 좀 나머지로 그냥 다 쓸어버리려고. 아, 그래요. 와. 지금 팬미팅을 끝마치고 왔는데 아쉬워 죽겠어요. 아까 진짜 눈물 흘릴 뻔했어요. 그 팬들이 가기 싫다고 막 이렇게 눈물 불쌍 흘리나. 아, 진짜 마음 죽는 줄 알았어. 제가 처음으로 가수 활동하면서 진짜 열심히 해서 이 사람들한테 보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처음 먹었어요. 아, 추워. 지금 저희 그 에이벡스 매니저가 지금 한국에 가 있어요. 지금 YG에 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비행기 타고 오는 시간하고 에이벡스에 저희가 도착하는 시간하고 맞으려면 저희가 여기서 먼저 출발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바로 12시부터 지금 인터뷰가 있는데 빨리 갑시다. 이거 우선 지하철 초보니까 여기는 에이펙스. 아, 에이펙스 왔어요. 아, 지금 인터뷰하러 왔는데 지금 아주 널널해요 시간이. 짜자잔, 에이펙스. 소개합니다. 짜잔. 동경 여자류의 동경 여자류 애들이 완전 꼬맹이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 그런데 지금 아, 오랜만에 1년 만에 봤는데 너무 잘 자라줘서 제가 너무 뿌듯합니다. 너무 잘 자라줘서 지금 아, 심장이 두근거려요. 저기는 우리 일본 에이벡스 매니저인 백승진 형님입니다. 지금 YG에서 잠도 못 자고 비행기 타고 한국에서 날라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짜증내고 있어요. 내일 모레 다시 한국에 가야 한답니다. 저희 일본 스케줄 때문에. 아, 진짜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잠을 한숨도 못 잤대요. 아, 저희 앨범을 프로모션용으로 지금 돌리러 왔는데 안녕 여기 DOG TV 예. 예. 안녕. 오빠입니다. 어떤가요? 저의 위력이. 아, 저는 저를 좋아하는 위력이. 스키가 없어가지고 나서지 못하지만 결국엔 제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갈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잠자코 앉아있습니다. 카타메 포포 고란노 미나상 곤니치와 디오지 데스. 간담회 포프 스페셜 인터뷰 DOG. 한국구 트위니언 TV 봤어요. 노마산 봤어요. 마스톰이 엘리베이터 이렇게 따라다가 트위니언 TV 이렇게 이렇게 DOG TV 니 영광 강스러워. DOG 지금 2NE1 TV 스타. 2NE1 TV 스타. 가꼬이 스타일. 지금 같이 라면을 먹으러 갈 건데요. 네, 인터뷰 끝나고 지금 라면 먹고 빨리 공항으로 가야 합니다. 빨리 공항으로 가야지. 한국으로 가야지. 네. 아, 맞아. 노마상과 한국구. 한국 여기 한 번 더 좋아요. 여기는 에이벡스 연사마, 에이벡스의 실세. 한국과 일본을 밥 먹듯이 오고 가는 슈퍼스타. 밥은 안 먹고 그냥 오고 가는 에이벡스 연사마. 라면을 먹으러 갑니다. 라면집에 왔습니다. 라멘집. 어디? 라멘집. 맛있는 집.
이건 이거 뭔가 밑에는 아리카토. 아. 이거 제 글씨랑 비슷하네요 이거. 아리가토. 오랜만에 일본 스태프들과 밥을 먹네요. 일본 일정이 너무 짧아서 아쉬워요. 지금 2년 만에 이렇게 밥을 먹네요. 아 라면이 시즌 케이블이 먼저 나왔어요. 빨리 우리 라면도 나왔는데. 아, 네. 우리 노마상, 노마상은 우리 거야. 투애니언 보고 있나? 보고 있냐고. 견제해 주세요, 투애니언. YG 사랑해요. 아주 많이. 이따다키마스. 야 이제 빨리 먹어야 하기 때문에 먹고 가겠습니다. 이제 다 먹었나요? 네,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요? 네, 얼굴 기름기 닦고 있어요. 아. 맛있게 먹어가지고. 아까 일본어 한번 해주셨어. 네? 아, 고치수사마. 아, 배부르다. 진짜 김씨 진짜 똥대가리네요. 공부 진짜 더럽게 안 했네요. 진짜 먹고 싸는 거 얘기밖에 안 하네요. 아 진짜 씨. 이제 말 그만해야겠다. 오늘 너무 일본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